제가 오늘 이 특집방송 긴급 편성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강희경 씨가 어떤 국정감사와 관련된 준비를 했는지 또 오늘 국정감사에 직접 나가서 어떤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스픽스가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어떤 취재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접근해 왔던 것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000분이 저희들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17분입니다. 앞으로 40분 뒤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강희경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자료와 또 의견을 국민들 앞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희경 씨가 밝혀야 될 내용은 2022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느냐. 명태균 대표가 이 과정에서 본인의 영웅담을 털어놓고 또 주변에 이 내용을 널리 알리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81차례, 81차례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3억 7천 몇백만 원, 3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공천을 그 대가로 받아왔다라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전 기획, 그리고 민태균 대표의 사전 정보 획득,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창원 지역 일대에서는 명태균과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MBC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강희경 씨가 직접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릴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6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스픽스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내용들을 2시 이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강희경 씨가 직접 국감에 출석해서 발언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취재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강혜경 씨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떤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국장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본인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은데, 자, 지금 실제 오늘 이제 국감에 나가시는데 좀 떨리거나 불안하진 않으신지요?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걱정은 뭐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대표가 뭐 제가 이제 국감 출석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위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허위 사실로 또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혹시라도 이제 권력 쪽에서 저를 또뭐 위협이라든지 겁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 같은 데서 네. 부당하게 수사를 해서 오히려 이제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강 국장을 좀안 좋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저기서들 걱정도 해주시고, 저도 좀 검찰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계속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네. 이제 강 국장의 주장이 엉터리다, 허위 네. 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강 국장은
국정감사에 전념하느라고 언론 접촉을 가능한 한 피했는데,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제 좀 언론하고 접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전에서는 명태균 대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언론 접촉을 이렇게 좀 줄였던 이유는 뭡니까? 언론 쪽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지금 명태균 의견과 제 의견이 너무 대립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자체가 조금 확정이 안 되고, 저는 이제 국회로 나왔을 때, 국회에서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온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볼수 있고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그 언론 쪽에 제가 접촉을 안 했었습니다. 그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강 국장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는 명태균 대표의 얘기는 뭐 실제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국회 가서 직접 밝힐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네, 준비 다돼 있습니다. 아, 준비가 다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간단히 질문하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뭐 명태균 것이 아니라 뭐 김땡땡 소장 것이다. 그리고 강혜경 씨와 두 사람이 오간 것이 자신은 전혀 모른다라고 했던 일관된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반박할 만한 증거를 국회에서 제출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뭐 국회에 제출할 거 미리 여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어서 어쨌든 그것은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분명히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제 갖고 있는 뭐 일종의 자금을 네. 본인의 개인 용도나 또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제출, 그 네. 돈도 이제 1억 원 이상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추측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이제 국회에서 공개하는 걸로 일단 알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강희경 씨가 스피스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본인은 식탁 아래에 있는 애완견에 불과했기 때문에 식탁 위에 있는 일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도 실제로 또 반박할 만한 증거 자료를 갖고 국회 출석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까? 네, 저는 식당 밑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었고, 주인 옆에 있는 소파에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 강아지였거든요. 네네. 본인이 이제 집에 왔을 때, 내가 하루 종일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근데 식당 밑에 있는 강아지는 뭐 주인이 위에서 안 보이는 것만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데, 저는 그 강아지가 아니었거든요. 예. 통화 녹취를 하나하나 지금 제가 찾으면 찾을수록 본인이 하루에 있었던 일들, 뭐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 저한테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저는 명태균 옆에 있는 본인이 이뻐해 주는 강아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식당 밑에 있는 허언증에 걸린 강아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실제 했던 내용에 대한 녹취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것 외에도 오늘 국회에서 몇 가지가 다시 강희경 씨를 통해서 국민들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 예. 안된 녹취가 몇 건이 더 있어서 그게 국회에서 이게 국민들 앞에서 공개가 국민들 된다. 앞에서 공개될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나누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지원으로 김영선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이유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뭐 3억 6천, 3억 7천 7천, 얼마를, 못 받아오는 대가로 받아왔다는 그 지금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변함없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국회에서 밝히는 내용 중에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 예를 들자면 뭐 명태균 씨가 그 대가로 받아왔다는 것이거나 또는 김영선 의원이 그와 유사하게 그런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김영선도 그 부분에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은 뭐그 이제 소위 말하는 빼박 으로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 김건희 여사의 그 육성 목소리는 없지만 이제 나머지 명태균 씨의 발언이나 김영선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그 이전에 명태균 씨가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내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제가 이제 그 제출을 할수 있는데, 네. 그 담당하셨던 그전 보좌관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자료를 다 들고 계시고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네. 네네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81차례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 뭐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고령의 이제 군수로 출마했던 예비후보 그리고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이번에 내놓으실 계획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이 되면 이 돈의 성격이 실제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용을 한 것인지 이 부분도 증거로서 설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혹시 그것 외에도 그 당시에 여론조사 비용이 부족해서 네. 뭐 다른 정치인 A, B, C, D 이런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도 혹시 있습니까? 일단 지금 오늘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없다. 없다. 네. 일단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나중에 그러나 이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찾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제가 녹취를 완벽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한게 아니라서 지금 예. 나오는 쪽쪽 저도 이제 증거 자료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그 운영이 출석하기 전까지는 예. 더 이제 완벽하게 자료를 더 이렇게 추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천을 대가로 이제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네.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제2제3의 이제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또 다른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했거나 뭐 이렇게 네. 받았던 내용까지 이제 이런 부분은 추가로 좀더 확인해서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이제 좀 분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 정도를 높여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한 것도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2% 이제 올려라 했던 부분은 지금 명태균 대표 입장은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정 아니고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0만 원의 그 전화비가 들어갔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500개에서 600개 표본이 추출됐을 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2000개를 만들어라 하는 거는 그 응답 결과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이제 조작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라 했던 지시라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조작 부분이 맞습니다. 네, 예. 그 조작이라는 이제 견해를 갖고 계시고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혹시라도 지금 이제 그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왔다거나 혹시라도 주변에서 연락이 와서 국감 출석을 좀 만류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카톡도 그렇고 뭐 문자로도 이제 몇 분이 연락을 주셨고 이제 전화로도 이제 오늘 국감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마라. 이제 저를 이제 걱정하시면서 출석하고 나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고 네가 많이 힘들어질 건데 뭐 이제 어디 병원이라도 하나 잡아줄게. 입원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일단 출석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서울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가 직접 연락 온건 아니고 그두 사람을 잘 아는 분들이 측근들이 연락을 해서 출석을 만류했다. 혹시 그렇습니다. 압박으로 느꼈습니까? 아니면 그냥 권유하는 것으로 느꼈습니까? 일부는 조금 압박처럼 느껴졌고, 일부는 약간 권유식으로 저를 뭐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셔서 했을 거라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쪽 분들하고도 이제 측근이라 약간의 이제 압박식으로 뭐 느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의원이신가요? 책임당원이신가요? 책임당원입니다. 책임당원이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남, 네. 창원, 김해 이런 지역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국감에 직접 나와서 증언까지 하려고 할 때는 네. 나름의 그 결단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또 최근까지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주변에서 전화 오고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예정대로 국정감사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결심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진짜 용기 낸다는 게 정말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부족한 저를 이렇게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항상 힘내라.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문자 주시고, 페이스북에도 힘내세요. 뭐 응원합니다. 국감 잘 이제 하시라라는 이제 응원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명태균 대표도 그렇고,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지금 거짓말을 너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저는 진짜 시시비비를 국회에 가서 정확하게 가리고 싶고, 진실을 무조건 이기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이 지금이라도 김영선, 명태균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변함없습니다. 언론 플레이보다는 국회에 나와서 대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보시고, 그리고 법 안에 있는 국회에서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반박이라든지 이걸 해야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 지금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감사 출석을 하시는데 뭐 국민들께 인사도 하셨고 가족들도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다들 걱정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일단 얘기를 좀안 하려고, 지금 저 나름대로는 일단은 괜찮다,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저도 안 다쳤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제 가족들만큼은 더안 다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서울로 올 때, 이제 남편도 같이 오셨죠? 네. 든든하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국정감사 잘 마치시고요. 네.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서 사회를 조금 더, 바꾸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더 힘낼 수 있도록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2시간 전에 제가 국정감사장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던 강희경 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호칭을 국장이라고 쓰는 이유는 원래 시사경남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근무할 때 편집국장을 했기 때문에 용어를 비서관이나 보좌관 대신에 국장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강희경 씨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강희경 씨 힘내세요. 구름이 꾸는 꿈. 정지태님. 그리고 김정수님, 뭐 일일이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선님을 비롯해서 강희경 씨 힘을 내야 한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했는데요. 강희경 씨가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라도 이번 국정감사 출석으로 인해서 검찰의 미운털이 박히거나 또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줘서 본인이 혹시 잊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태도, 그리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명태균, 김영선 관련된 수사는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요. 제가 실제로 남편을 만나봤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익 제보도 좋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인신 구속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검찰이다. 또는 정권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면서,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 출석을 하지 마라. 또는, 선출직,
뭐 지역 의원 중에 한 사람은, 전직 의원 중에 한 사람은 아예 병원을 잡아줄 테니까 국회에 가서 설사 출석한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내버리면 하루 정도만 병원에 있다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입니다. 그런 의견까지 듣고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다. 그러나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행 씨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한 4천 개 정도의 자동 저장된 녹취 내용 중에서 이것을 제3의 기관에서 녹취를 풀거나 정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아직도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러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자신이 직접 찾고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본인 스스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고 컸기 때문에 뭐 사전에 명태균 씨의 이야기처럼 편집이 됐다거나 왜곡이 됐다는 거 일체 없이 그 본인에게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잘라서 잘라서 필요한 부분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8,600분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시고 스픽스 이 방송 좀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생방송으로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라이브로 연결해서 과연 저희들이 어떤 과정에서 취재를 했고 오늘 강희경 씨가 어떤 또 마음으로 국회 출석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꽃님께서는 자 유튜브가 단길에서 광화문에 모입시다 이런 글도 주시고요. 마음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오셔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함 잊지 않겠습니다. 효맘님 고맙고요. 이름 없는 병사님, 이문희님, 박숙경님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혜경 국장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 강혜경 씨는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친척 집에 머물면서 남편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마지막 자료 정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또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인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메모하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치밀함을, 철저함을 보였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언론 접촉을 가능한 한 피했던 이유는 증거와 자료로서 국회에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외부에 접촉을 많이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료 준비를 하면서 국회에 나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피스도 이번 이런 강희경 씨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9월 5일날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이후 2022년 보궐선거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고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보도 이후에 가장 먼저 저는 국힘적 관계자를 만나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역술인이다 또는 뭐 정치 컨설턴트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최초로 접했던 저희 취재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보도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보 또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명태균 씨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문자는 연락이 됐으나 전화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특정한 날에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지금 바깥에 나오는 소문은 본인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천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꼭 듣고 싶다. 나는 절대로 명태균 대표가 사기꾼이나 또는 일개 정치 브로커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제가 접근을 했고요. 아마도 언론에서는 제가 처음이나 두 번째 정도로 특정한 날에 밤 12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3시간 반 동안 명태균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과정에서 명태균 대표는
이 내용을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통화를 했고요. 저 역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면서 다만 오늘 전화 통화 내용 중에 일부가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명태균 대표의 동의를 받고 내보겠다는 것으로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통화가 있고 난 뒤에 며칠 사이에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특히 역전의 용사들 프로그램에서 제가 김종대 의원, 노영희 변호사, 박진영 교수, 김종욱 박사, 임세훈 소장 등과 함께 출연했을 때 사전 예고 없이 즉석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명태균 대표의 생각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제기됐던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라이브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스픽스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사기꾼이든 정치 컨설턴트든 지금 문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명태균 대표를 아무런 사전 필터링 과정 없이 바로 언론에서 인터뷰를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혜경 씨가 오히려 공익제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태균만의 목소리를 전해줌으로써 불공정하다, 명태균의 나팔소냐, 나팔수냐, 아니면 명태균의 대변인이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명태균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나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를 국민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명태균의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2, 3일 뒤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제가 받게 됩니다. 명태균의 인터뷰를 1시간 반 정도 보고 나니 반드시 강기영 씨도 명태균 씨와 스픽스에 직접 나와서 대면해서 인터뷰를 진행해주면 좋겠다. 너무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누군가 전언을 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강희경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강희경 씨가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태균과 반드시 스픽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CCBB를 스픽스를 통해서 밝히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스펙스에 나와서 본인도 똑같은 시간만큼 할애를 받아서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 여러분께 밝히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제가 곧바로 경남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남 김해로 내려갔습니다. 창원 의창구가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강혜경 씨가 거주하는 지역은 경남 김해입니다. 김해에 내려가서 저희 요청 사항을 내려가기 전에 강희경 씨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 스스로 나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질의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당신이 배우자와 나는 함께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배우자와 함께 제가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좋은지를 있는 그대로 경우의 수를 놓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스픽스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공익 제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나가서 하는 방법,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방법, 혹시라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거기에 직접 나가서 알리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다. 언론에 나와서 먼저 인터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언론에 단독 보도라는 조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과 싸우는 진실의 투쟁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처음 드리는 것은 주변에서 스펙스가 어떤 과정에서 강희경 씨를 지지했느냐 아니냐라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강희경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는 마당에 실제 취재 과정이 이랬다는 점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때 강희경 씨 부분은 그거보다는 스픽스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을 우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특정한 시점의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의견을 듣고는 그 다음날 급히 스픽스는 전혀 방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다음날 저녁입니다. 일요일날 저녁에 특집 역전의 용사들로
저희들이 생중계로 강희경 씨가 스픽스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모든 내용을 철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보자 이 씨로 통하던 것, 그리고 MBC 보도에서 강 씨로 통하던 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강희경 씨로, 그리고 얼굴도 드러내서 당당하게 본인이 겪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도 당시에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할 때,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를 했고, 급한 인터뷰가 있으니까 좀 나와달라고 해서, 그날 오후 8시 10분에, 아마 7시 정도에 이제 저희들 스튜디오로 와서 함께 방송을 했다.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강희경 씨뿐만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땡땡 소장, 그리고 명태균의 운전기사였던 분, 또는 명태균과 지인 직원에 있던 분, 그리고 실제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투자나 투기를 요청했던 분,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 전직 시의원, 이런 분들과 폭넓게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강경 씨가 국정감사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을 스피스를 통해서 드러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름의 취재 윤리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혜경 씨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언론으로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한 거다 이런 사실은 없었다는 것. 다만 강혜경 씨 주변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전직 시의원, 전직 도의원, 또는 명태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돈을 직접 받았다 또는 주었다가 차용증을 쓰고 돌려받았던 고령 출마 예비 후보, 군수 예비 후보, 배모 씨, 그리고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이모 씨,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경북 지역의 한 지역 출마자는 수억 원의 돈을 또 민태균에게 투자했다 또는 빌려줬다, 뭐 이런 소문도 듣고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취재를 해왔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단독이라는 형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강희경 씨가 스픽스에서 단독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스픽스가 이 개인의 정보를 단독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윤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국정감사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이 인터뷰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혹시 국정감사 전에는 저희들이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신경을 좀 밝혀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 15분 정도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 나름의 취재 윤리와 그리고 과정을 나름의 저희들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진행해 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저희들이 뛰어갔고, 또그 뒤에 많은 언론이 단독이라는 형식으로 보도를 해서, 특정한 사안이 이제 묻히지 않고 모든 언론이 함께 움직이면서 취재 경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강희경 씨가 오늘 국정감사에 가서 공개할 녹취가 아마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된 모양이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국정감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MBC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가 최초 공개된 육성, 이런 것들을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2022년도 창원의창 공천을 받을 때 김건희 여사로부터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녹취가 공개된 게 있고, 오늘 아마 김영선 의원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공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당시에, 자,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는데,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이번에 전략공천을 받게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녹취 내용이 이제 확인되면서,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민태균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내용이 녹취에 담겨 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MBC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던 자료로 공개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상현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명태균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략공천을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국힘 내부도 개입이 되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보궐선거에 창원의장 전략공천이 되도록, 김영선에게 공천되도록 힘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면서 이것이 실제로 국힘의 공천으로 이어졌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후폭풍으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윤상현 위원장은 나름대로 뭐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했지만 윤상현 위원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인물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또 발언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공개가 되면 상당한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창원의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확실하고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전략공천화하는 과정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확인된 팩트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 81차례의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군수 후보 그리고 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한참 뒤에 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그 차용증을 쓰고 난 뒤에 명태균 대표가 누구에게 왜 차용증을 써주냐고 이런저런 시비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저희들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어서 이 돈의 성격이 단순히 차용과 차용 금액의 상환이 아니라 자, 이걸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차용증을 쓰고 돌려주는 그 흔적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만들어지면 이 돈은 확실하게 공천 대가로 지급됐다라고 할 만한 정보가 이제 아마도 오늘이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강희경 씨를 통해서 취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줄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군수 후보 한 사람 그리고 시의원 후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H 시장의 최측근으로부터도 돈을 5천만 원 빌렸다 받았다 이런 논쟁이 있고 그 돈을 지금 갚았다 못 갚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경북 지역의 한 언론사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이끈을 노리고 명태균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은 그냥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1억 원이 나오고 2억 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짜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수혜는 대통령 부부가 받지만 이 여론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은 정치 지망생 또는 이권에 개입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내용까지도 오늘 과연 밝혀질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부분도 아마 오늘 강희경 씨는 본인이 미래한국 연구소를 회계적으로 또는 운영상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관계로 미래한국연구소는 절대로 명태균 것이 아니고 자 땡땡땡 소장 김땡땡 소장의 것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를 오늘 가지고 국회에서 직접 공개를 하는데 그 자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명태균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의 비용 심지어는 자기 생활에 필요한
돈도 가족들의 휴대폰 값도 그 미래 한국 연구소에서 직접 지급했다는 내용이 아마 공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 한국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본인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명태균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미래 한국 연구소와 김영성과 강혜경 국장 이 삼자간의 문제라고 했던 것이 원천적으로 깨지는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한국 연구소의 실소유주 여부는 오늘도 MBC 취재를 통해서는 명태균이 절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혜경 국정감사에서 증거를 대방출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스피스가 단독으로 보도하는 긴급방송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만 2천 분 가까이 동시 접속하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십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국감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명태균의 거짓 주장 증거를 갖고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달고 이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우리 지금 제작진은 강혜경 씨 회자 글자가 잘못됐으니까 요거 지금 고칠 수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긴급하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타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라고 저희들 칭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이트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전에 어느 정도 명태균이 깊이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갈등을 빚었는지 사전에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적중되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명태균이 갖고 있는 예지력, 그것을 절대적으로 진임했던 김건희 여사,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면 어떤 것은 구체적인 증거로서 확인할 것이고 어떤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뛰어넘어서 초현실적인 무엇으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저를 바라보는 카메라 뒤쪽으로 지금 국정감사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에서 국정감사를 속기하고 시작하면 바로 저희들은 이 카메라를 국감장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강혜경 씨가 출석하는 국정감사장에서 계속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지를 확정해주고, 그리고, 공천 발표 하루 전에 대통령과 김 여사와 통화를 했다고 명태균이 밝히는 내용, 이것 오늘 들어보시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선 여론조작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다른 정치인으로부터 수거를 했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량연구소의 실소유주 이런 문제까지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경 씨와 통화를 했을 때 여러분 함께 들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오늘 국정감사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명태균, 김영선도 함께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 플레이 그만하라. 이런 얘기를 하던 장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테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딱꼭 2시가 됩니다. 2시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지금 국회로 지금부터 카메라를 넘겨서 국정감사 시작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 긴급방송 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회 생중계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